뉴욕 증시에 상장된 국내 반도체 업체 매그나칩 반도체 매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중국계 컨소시엄에 매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그나칩 반도체의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유한회사의 미국 델라웨어 본사인 매그나칩 반도체 코퍼레이션은 YG로드 캐피털과 유한 책임 출자자들이 설립한 투자회사 사우스 디어본 및 미시건 머저섭과 매그나칩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모두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매각 가격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약 75% 프리미엄을 적용해 결정됐습니다. 주주 인수 및 당국의 규제 승인 등을 포함해 관례적인 과정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최종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매그나칩 반도체 측에 보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LED 패널 구동칩 등을 생산하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만약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걸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매그나칩 반도체에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안내했다며 자료가 제출되면 반도체 기술 전문가들이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OLED 패널 구동칩 등을 생산합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생산업체인데요.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인 청주 공장을 매각한 뒤 경북 구미 공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사업부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가 핵심 기술이 없다면 정부도 매각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국가 간 M&A에 대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여부를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놓고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심사 대상을 정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명백히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각에선 매그나칩의 주력 생산품인 OLED 패널 구동칩이 첨단 제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계 자본으로의 매각을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중국 수저우 LCD 공장 매각 안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종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수익성이 높은 QD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국가 경제의 이득이라는 판단 등이 작용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